바람도 쌩쌩 불고 겨울은 정말 너무너무 춥고 싫단 말이야. 나도 따뜻한 집에 편하게 누워서 유튜브나 실컷 보고 싶다. 오잉, 여기 집이 있잖아. 그래, 집. 나도 이 집에서 살아야겠어. 아, 따뜻해. 그럼 여기서 알을 낳고서 좀 쉬어야겠군. 집이다. 너무 좋다. 그래,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편하게 쉬렴이나. 으하하하하하. 이 공룡들이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? 아, 그러게. 야, 야, 너네 왜 우리 집에 온 거야? 너네가 여기 주인인가 보구만. 이 집은 너네만 살기에 너무너무 크다구.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너랑 내 아가들이랑 여기서 함께 사는 거야. 학교에서 배웠지?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. 으잇, 우리 진짜 저 무서운 공룡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냐, 크롱? 나는 너무너무 무섭다, 크롱. 나도 싫어. 너무 무섭다고. 그리고 내 푹신한 침대도 뺏기기 싫어. 안 되겠어. 우리의 용감한 친구 맥스를 불러야겠어. 맥스, 도와줘요, 맥스. 우리 집으로 와줘요. 응? 어디선가 내 친구 뽀로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걸? 자, 고고다이노 맥스 출동이다! 아니 뽀로로, 무슨 일로 나를 이렇게 다급하게 부른 거야? 무슨 일이 있어? 맥스, 저기 저쪽을 좀 봐봐. 저 무시무시한 공룡들이 우리 집을 점령하고 있어. 이런 이런, 내 친구네 집에 감히 겁도 없이 침입을 했겠다. 이 고고다이너맥스의 무서운 맛 좀 보여줘야겠군. 무슨 코끼리같이 생긴 놈이 어디서 이 공룡님한테 훈계를 하는 것이냐. 네가 내 상대가 될 줄 아나 본데 착각이 심하면 병이 된다고. 그러게요,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상대인 줄 모르나 봅니다. 나는 코끼리가 아니라 매머드라고, 이 멍청한 공룡 녀석들아. 자, 그러면 어디 저 쪼무레기들부터 한번 처치해볼까? 우리를 쪼무레기들이라고 했겠다. 우리 꼬마 공룡들의 실력을 보여줘야겠군. 그럼 이 페리의 발사 실력을 한번 보여줄까? 매직키 장착! 어떠냐, 이 페리의 강력수시! 정말 강력하다! 자, 그러면 이번엔 내 차례라고! 매직키 장착! 자,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한번 처치해볼까? 우하하하! 자, 어떠냐? 이 고고다이노의 뜨거운 맛을 본 소감이! 이제 내 녀석만 내가 상대해주면 되는 건가? 코끼리 녀석, 어디 제법이구나! 하지만 나에게는 알을 또 낳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걸 모르는구만! 으하하하하하!
어? 아까보다 공룡 크기가 더 커졌잖아. 그러게, 그나저나 우린 이제 연료가 거의 떨어져서 출동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쩌지? 그렇다면 기지 세트에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군. 출동 준비! 출동 준비! 출동! 출동! 나도 출동! 으아! 아파! 아프다고! 꼬깍! 꼴까닥! 으아! 분하다! 뭐야! 이 녀석들이 내 꼬마 공룡들을 전부 다 처치한 거야! 어떠냐! 넌 내 상대가 안 된다고 경고했을 텐데! 어쩔 수 없지! 자! 이번엔 드디어 내 차례다! 다이노모드로 변신했어. 완전 멋있는 메머드로 변신했다 크롱. 할 수 없지. 내 이빨 공격을 보여줄 수밖에. 어림없지. 내 매운 코 마시나봐라. 내가 저 코끼리 녀석한테 지다니. 분하다. 춥다고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면 이렇게 맥스에게 혼이 난다고. 어떤 나쁜 녀석들이 쳐들어와도 이 맥스가 있는 한 우리 친구들은 걱정 말아요. 그럼 안녕. 안녕. 출동!